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11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정복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15일이죠.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의 운항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예. 어떤 효과들이 예상됩니까?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지였던 제주도와 또 2012년 세계 박람회 이후 해양 관광업 역할로 급부상한 여수 양측에 대한 그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을 가지고 여수 지역을 방문했던 관광객들께서 그대로 그 차를 가지고 제주도로 갈 수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여수 제주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 측면에서도 그 제주도에서 육지로 그 수출하는 밀감 등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또 제주 지역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육지에서 공급할 수 있어서 이 전남 동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경남 서부 지역에도 다양한 경제적 그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수 제주 여객선은요, 이전에도 취항을 했다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운항이 중단됐었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지원 대책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그 이용객들이 좀 적어서 그 운항이 이제 중단됐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년 세계 박람회 이후에 여수의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금년 상반기에만 약 60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해양 관광 여건이 많이 좋아졌고요. 우리 여수 지방 해양수산청에서는 여수 제주 항로 개설을 위해서 그 접안 시설 개량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객 편의 시설 등 여객선 운항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원래는 편도 운항 시간이 5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실제로는 그보다 2, 30분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당초 말씀하신 대로 약 5시간 예상되었는데 실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제주 지역에 그 필요한 선회장 배가 다시 그 입출항하는 데 필요한 그 공간인데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야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보다 좀 안전 운항을 위해서 천천히 운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 30분 정도 더 들었습니다. 네, 이 국제 크루즈 입항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금년에 그 크루즈 입항이 안 돼서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15만 톤 이상의 그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도록 그 부두를 크게 확대를 했는데요. 다행히 좀 노력한 덕분에 금년 10월에 중국 그 크루즈선이 입항하기로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전라남도 또 여수시 그리고 선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많은 크루즈선이 여수항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복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